여기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잘 가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당시 사회를 고대 역사가 요세프스 기록에 의하면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 자식을 먼 이방인 나라에 팔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상류층 수준의 산 사람도 겨우 흰빵두 개, 두끼 먹으면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서민들은요 그이랑 보리빵 한두 개로 하루를 연명하면서도 아 내가 굶지 않고 지낸 것을 행복했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중국 농촌지역에 가보니까 그때 성교 가서 보니까 점심 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빵한 덩어리 그냥 먹고 그냥 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이 이 주인이 소작 농부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경작하게 만들고 이건 굉장한 은총과 특권을 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작인들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고마워서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달두달 달 지나면서 점차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다 보니까 포도운이 애착이 하거든요 이게 자기 같은 착각이된 것입니다 소출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새를 달라 하니까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돌로 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선자를 보니까 계속 핍박하고 죽였지요. 이제 소작인은 이 주인이 그 소작인을 결심해서 갈아치워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인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은 고민 고민하다가 큰 결단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주인에게서 소출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간이한 소원은 소자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존대하리라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걸 바랐습니다. 그러면 계속 행복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낸 것은 주인의 사랑의 확증이요. 이 사랑은 주인의 최후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아들만 공경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죄는 다 없은 것으로 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아들 보내? 아들 죽이면 이제 상속이 우리 것이 되겠네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예수를 몰라보고 버린 돌이 구주로 머리돌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악도 간직거렸습니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욕심이 들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 물질 때문에 주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보물통에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3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네 기르느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누가 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열매가 뭡니까? 알곡성도지요. 알곡성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혹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다 하겠습니다. 알곡성도 되는 게 뭡니까? 세례와는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성령 세례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주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장 3편 말입니다. 베드로 가르대 너희가 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녀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의 죄의 용서. 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길은 게입니다나무별죄 없어.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 원을 두고 하마르티야. 이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적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당자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자기 발로 와야 됩니다. 내 아버지 양식이 풍중한 풍구가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아버지 입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질 위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소자인과 같은 자가 탕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휴식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여 죽는구나 아버지 떠난 그 가운데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치근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돌아오면 치근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서 목을 끼어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춰 키센 것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너돈 어디다 쓰느냐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껴라. 중경의 생으로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잔치해라. 내 네, 이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감사 기쁨이 행복감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 돌아 보니까, 아이고, 집에 무슨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베풀고, 그래서 뭔가 보니까, 아니,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막아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의 탕자 아닙니까? 탕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탕자예요.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집안의 탕자지요. 오늘 집안의 탕자가 누굴까요? 지금 교회 안에 두른 우리가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동생을 찾고 기다리고 눈물지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을 모르고 동생이 와서 기뻐 잔치하는 아버지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받아서 일은 잘했어요 점수다서 보상받고 일하면서 아버지와 율법적인 관계 그 속에 살면서 사랑의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사랑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아버지를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당자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픔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까? 집 나간 그 동생을 기다린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그것다면, 오늘 저부터, 여러분부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는 중심 아버지 마음 속에 들어가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뼈 끼고 그날 열매는 백성이 받는 것은 하나나 님앗다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열매는 백성이 받는 것은 이방인들, 우리가 열매는 백성들 속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씩 말합니다. 자,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유대인들이 꺾여졌어요. 돌감나무는 니가, 우리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서 참 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꺾인 그 그가지에 이방이 우리가 이제 접붙였다 진액을 함께 받아서 구원받다고 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붙임 받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야만 열매 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 되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가자가 깨져고 접이 붙여졌다면 내가 접 붙여졌는지 안 붙여졌는지 예수의 생명에 대한 있는지 모른지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체험을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 지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오면 주님의 시작할 피에 대한 그 사랑 내 심각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피에 대해서 감사와 감기 있고 그 죄가 미웃고 죄가 원통스럽고 그 피생하고 희귀한 사람이 뜨고 눈물이 오고 희귀가 오고 피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이 있어야지 그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없으면 명목상 그리스는 형식적인 그리스인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 열매네 백성으로서 예수께 접받침 되었고 연합 되었는가 안되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 무섭고 두렵고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그냥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좀 가깝게 친근해 느끼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와줄게, 용서하면서 네 눈물 씻어줄게,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부르시는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앞에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모습이대로. 주바으오소서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널 부품으로 널 안아주시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고장 있고 억어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속 약한 생각, 미운 생각, 이 죄를 윤리도덕, 수양, 지식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 약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뭘로 이러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 왔느라 이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 만나 주세요 죄인으로 오셨으니까요 바리새인 내가 은혜가니까 안 만나 주셨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알거든요 내 약한 생각, 추한 마음 모든 것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구나 주여 나는 죄인이여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질서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접하면 거루한 성령을 오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평강, 실화, 기쁨이 와요. 이상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결심만 하면, 주님만 인정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음, 그러나 내 영혼의 평강은 넘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있으면 아버지 아버지 불러줘요 주님 주님 예수님 불러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양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하느니라 우리는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장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새 것이 됐다는 것은 헌 것들도 고치고 납땜한 것이 아니고 새신제품 새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모든 죄의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분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 주님,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때는 똑똑하고 영려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내가 알았어요. 깨달아집니다. 나의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고 살았는가 몰랐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보이고 알게 됐어요. 아내의 얼굴에 주름살이, 내 못된 성격, 꼬라지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아내가 안쓰럽고,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미안해야 돼요. 남편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할수 있는 아내 남편이라면 그 장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송 가사가 다내마음와 부딪혀와요. 말씀설교가 전부 내한테 주신 말씀을 들려요. 영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두 번째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달고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 행복에 맛이 있어요. 신앙상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말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 만난 사건의 체험은 있었지만 지금 깊은 영적 교제가 없으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겠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없어서 오시기만 하면 기다렸던 내가 너를 끼 안고 내가 너와 같이 살리라 하시면서 무시와 성령과 기도할 때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는 백성이 들어간다기인데 성경은 열매가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 휴귀에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세례한 희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옷두벌 있는 자에는 없는 자에게 한벌 주어라 그 당시 가장 소중한 것이 옷이었거든요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걸 소중한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본 지갑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해결가 아니라겠습니다 보면서 소작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서 온그 땅인데 그소출를 착복해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주인 앞에 무엇을 착복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쌓아놓은 거 영원한 부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운유 절제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고 착한과 어른과 진실함이고 네 번째 전도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순서적으로 회개합당한 열매 맺고 아홉 가지 성령 열매 맺있으면 빛의 열매 착한과 어른과 진실하게 삶은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길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1 5장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 죄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진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혜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열매 중요한 것은 진에게 신령한 말씀, 성령 의 은혜의 가운데서 내 신령에 항상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백 명, 천명 한다 한도 한들 하나님의 영혼이지 내 겁니까? 많은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액을 공급받고 은혜 생활해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었다는 거, 난 하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약 열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가지가 안 되고, 죄 가운데서 말라빠진 가지라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누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있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가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아라 가면 부담으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총이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오직 내가 잘났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은혜와 선택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그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주님 사랑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 자격 없는 나를 죄일밖에 없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서 신부로 삼아 주시고 이 마음속에 깊이깨달진다면내 중심으로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왜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다시 확인하면요 에베소 장사에 말합니다. 긍휼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때문에. 지와 함으로 죽으리를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완전히 죽었어요. 죽을라 말랑에 지와 영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너희가 그늘을 인하여 구원 얻은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야, 우리는 중요하게 부활의 생명에서 어떤 유치냐면 하나님 보호자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지체가 된데 영적인 신분의 위치가 내가 현재 위치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에 보좌 옆에 앉아 있는 놀라운 듣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좌 옆에 앉아 있는 하늘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명한 귀신을 나가라, 예수의 명한 병을 떠나가라.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뭘염려십니까 나는 하나의 보좌고 편안한 영적인 신분 권세의 치가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러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아 내가 그런 신분이구나 이 시간에 성령이 모으시어서 여러분 마음의 것이 확신이 오고 깨달아져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지 보면 유비 현덕이 돗자리 장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빛나는 보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어머니가 굉장히 차를 좋아해서 차단지를 다 갖고 왔어요.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비싼 차를 샀냐? 어머니 기뻐하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고 하 싶어서 차를 사왔어요. 그런데, 근데요, 돈 어디서 났지? 그 보금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어봐야 필요없으게 그거 주고 바 갖고 왔어요. 깜짝 놀랐더니 어머니가 너 이리 와. 그더니폭포라 하고 찻단줄 밖에 못여 던져봅니다. 네가 누군지아냐네 할아버지가 황제였어, 황제. 하아버지 황제요? 내가 왕손이란 말이요. 그때 유비현대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관우 장비 만나 갖고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하시자고요. 불신자도 내가 왕수이나 깨달을 때 나라를 세울 마음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운 신분, 놀라운 특권, 정말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신 분이 세상에 팔리고, 죄악에 팔리고, 마귀에게 당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이 이런 드라카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드라카마를 성령의 빛에 의해서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만 성령의 은혜로 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가 베풀리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드라크마 안에는 왕의 형상이 그려졌어요 동전이에요 어 그러듯이. 근데 거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녹이 슬었는데 그걸 찾아서 쓸고 닦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명접하게 되면 그 부인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모든 녹을 벗겨내고 그리스의 형상으로, 왕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변화됩니다. 온유 겸손한 사람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딸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아침마다 학교 다니는 딸을 깨우는데 싸워요 피곤한게다 잘나가고 그러면 깨우고 세수해야 밥 먹어야 학교 늦는다 아침마다 전쟁이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 좀바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딸 힘들지 얼마나 피곤하니 밤늦게 홍번이라고 힘들지 등을 들이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그리고 딱 얼굴을 끼안아 주니까 아 어? 우리 엄마 변했어? 이상하다 세 딸이 저기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야 우리 엄마 바꾸셨어? 그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일찍 일어나고 엄마 귀찮게 안아드려요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딸이 안쓰러워서 그저 이뻐서 안아주니까 그들이 어머니 사랑 때문에 바꿔준 거예요. 한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놀라운 음악 작곡 어디 영감 얻었습니까 하이든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을 사람이나 음악을 작곡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지창조를 공인할때이 청년이 일어서아하이들에게팍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박수를 중화시키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몸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 내게 치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내 가슴에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영광이 가득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차있다면 그 순간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분아니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그냥 선택해 주셨던 거예요 무 때문에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하시느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아버지께 무엇을 관이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네가 전도하고 영원구원하고 열매를 맺으면 네 구한 것이 다이루겠다는 주님의 사랑의음성을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생활 지내 공급받아서 열매는 복된 자.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